며칠 전, 그러니까 전 앨범까지만 해도 저희 멤버들이 다 굉장히 고맙다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고맙다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었는데 되게 멋있고 뭔가 슬프고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이번에 청량이라는 노래를 하니까 멤버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다시 파릇파릇해지고 약간 네. 상큼해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멤버들 13명 저를 포함한 네. 13명에 되게 놀랐습니다. 네. 가수들이 사실 노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런 청량함으로 컨셉 바꾸고 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할 것 같아요. 좀 놀란 게 네. 제가 이제 어제 사실 뜻밖의 큐 녹화를 하고 왔어요. 네, 어제 V앱에 함께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네, 열심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소민님께서도 많은 정말 네,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네. 그 녹화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연습도 늦게 갔는데 네. 멤버들이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피곤한 그 컨디션에 멤버들이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서로를 추리를 하고 네. 의심을 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진짜로 좀 감동을 받았어요. 내일이 컴백인데 사실 제가 조금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멤버들도 피곤할 만한데 막 승관아 봤어? 승관이 바로 껴야지 하면서 이렇게 바로 막 게임을 하는데 네. 야 멤버들 참 와 진짜 내일 컴백인데 이렇게 마피아 게임도 하고 저는 승관이 보고 또 느낀 게 와 쟤는 하루 종일 말하고 왔을 텐데 여기서 또 말하네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승관이. 야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멤버들의 팀워크도 볼 수 있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민규 씨가 얘기하면서 중간에 상큼함이 탑재돼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네네.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 상큼함 한번 살짝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모두 연습을 모두. 아 연습을 다 같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사실 살인미소를 준비했거든요. 일단은. 아 준비 또 해왔구나. 다 같이 한번 아, 살인미소를 네. 예, 예. 다 같이 아 그럴까요? 네네. 네네. 다 같이 정말 하나, 귀엽고 하나, 상큼하게 어떤 네, 최고의 맞게. 상큼함 각자의 네. 상큼함을 네. 네. 하나 둘 셋 얍! 야르르 야르르 네. 아 정말 이 통통 튀는 에너지가 옆에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누군가 네,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분명 연습도 하고 대본 리딩도 네. 많이 했는데 네. 통통 튀는 매력 덕분에 정말 사전에 없었던 갑자기 미소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뭐 연습하지 않아도 탑재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보면 알겠지만 멤버들이